Hi everyone, 안녕하세요. Teen Times World News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제목이 좀 재밌는데요. Eat your water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drink your water가 보통 일반적인 표현인데 어떻게 eat your water일까요? 사실은 이제 원미력 얘기하면 그 water 담겨있는 컨테이너까지 먹어라 이런 얘기인데 이 그림도 되게 재밌고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ore than 100 million plastic bottles are used worldwide every day. And not all of them end up being recycled after they are thrown away. 자, 여기까지 일단 볼까요? 1억 개에 이르는 그 plastic bottles. 그죠? 1억 개가 넘는 이게 되겠죠? 자, 1억 개가 넘는 플라스틱 병들이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매일. 대단하죠. 날마다 매일같이 이렇게 병이 나오는데요. Not all of them. 하지만 이 모든 이 병들이 우리는 열심히 리사이클, 재활용통에 넣기도 하고 분류를 하지만 이것이 이제 버려진 뒤에는요. 쓰레기통에 버려진 뒤에 그 1억 개에 이르는 병들이 모두 다 리사이클 되지는 않는다고 하네요. In fact, according to the world counts, only 1 out of 5 plastic bottles is recycled. 하지만 월드 카운트에 따르면요, 이제 이거를 갖다 통계를 내봤더니, 자, 플라스틱 병 중에 5개 중에 하나, 즉 5분의 1이 되겠죠. 약 20% 정도만 리사이클이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는요. The rest just becomes litter or get buried somewhere. 나머지 5분의 4는요, 그냥 쓰레기가 되거나 혹은 어딘가에 그냥 묻혀버린다는 것이죠. The world hardly ever gets rid of its plastic bottle waste. 자, 전 세계적으로 이 플라스틱 병을 정말 거의 제대로 제거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Some are dumped in the oceans and landfills and remain there for hundreds of years. 자, 그래서 그 일부의 병들은 바다의 속으로 버려지거나 메리지에 버려지거나 그래서 그곳에 아까 그 버려진 oceans나 landfills에 그대로 남아있는데요. 이게 다 분해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어요. 그래서 hundreds of years, 수백 년 동안이나 그곳에 그대로 remain there, 남아있는 거죠. A plastic bottle takes up to 450 to 1,000 years to completely degrade. 여기서 이제 degrade라는 건 말하자면 decompose 이런 뉘앙스가 되겠죠. 그래서 완전히 다 분해되고 없어지기까지가 450년에서 이제 병에 따라 종류에 따라서 1,000년까지. 그러니까 너무너무 오랜 기간 동안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죠. 없어지지 않고요. Skipping Rocks Labs, a startup based in London, is revolutionizing the water undergo market by introducing the use of natural materials extracted from plants and seaweed to create packaging with low environmental impact. 자,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한 그 스타트업 컴퍼니가 되겠습니다. 이제 벤처 회사라고 할 수 있겠죠, 일종의. 그래서 Skipping Rocks Lab이라는 이 벤처 회사가요. 런던을 베이스로 하고 있는 곳인데요. 자, 무엇을 하고 있냐면 Water Undergo Market, 바로 그 Water Undergo 시장이라는 거를 갖다가 혁신화하고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무엇을 통해서 인지가 뒤에 설명이 제대로 나와 있습니다. Introducing the use of natural materials. 천연 재료가 되겠죠. Extracted라는 건 추출을 했다는 얘기인데요. Extracted from plants, 자, 식물. 그리고 seaweed, 해조류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해초류, 그죠? 그러한 것인데요. 이걸 이용해서 무엇을 했냐면, 자, 환경적으로 저영향을 미치는, 즉, 환경적으로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패키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패키지, 담는 용기를 만들어냈는데, 이러한 천연 자원을 이용한다라는 것이죠. The team has found a possible solution to plastic bottle waste. 그래서 어쩌면은 이 플라스틱 병의 쓰레기에 대한 가능한 솔루션을 만들어냈는데요. Water capsules you can eat. 뭐 그 물을 담긴 나머지죠. 물을 어떻게 손에다가 이렇게 움켜쥘 수도 없고 흘러내리니까요. 그러니까 일종의 워터 캡슐인데요. 먹을 수 있는 캡슐이라는 거죠. 우리가 마치 약을 먹을 때도 그 캡슐화된 거 그냥 먹잖아요. 같이. 그렇죠? Uho is a small, clear, tasteless and edible round casing. 자, 여기까지 읽어볼까요? 일명 우호라는 그러한 이름의 이제 워터 캡슐을 이름을 지은 것이죠. 작고 투명하고
아무 맛이 없어요. 그리고 먹을 수 있어요. 식용 가능한 둥근 형태의 케이스라는 것이죠. They can hold liquids inside. 안에다가 리퀴드를 넣을 수 있는 우리 아까 처음 사진에서 잠깐 봤던 것처럼요. It's cheaper than plastic. 플라스틱보다 싸고요. 저렴하고요. It's made from seaweed extract. 해조류의 그 추출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무해한 것이죠. In addition, it decomposes in 4 to 6 weeks. 더 놀라운 것은 플라스틱 발은 몇백 년, 심지어 천 년까지 이르렀는데요. 자, 4주에서 6주 아니면 다 분해가 되는 그런 재료라고 합니다. Just like a piece of fruit, 마치 과일처럼 말이죠. A single capsule holds 250 mm of water. 한 캡슐당 250mm의 물을 담을 수 있다고 하네요. UHO was first invented in 2014 and its founders are now raising funds to bring the product to the market. 이 워터 캡슐이 발명된 거는요, 꽤 됐네요. 2014년도에 처음 이 인벤티드가 되었는데요. 이것을 처음 만든 사람들이 지금 이걸 시장에 소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상용화 되지는 아직 않은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시장에 소개하기 위해서 지금 기금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생수병 같은 그런 이렇게 그 플라스틱 바틀 웨이스트가 확 줄어들 거라는 아주 혁신적이고 환경 친화적이고, 네. 이것이 이제 뭐 인체에만 전혀 해가 없다면 아주 완벽한 워터 그 케이싱이 되겠네요. 자, 문제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어를요. Skipping Rocks Labs is a startup company가 되겠죠. Based in London 되겠습니다. Number 2. A plastic bottle takes up to 450 to 1000 years to 완전히 degrade, 완전히 이게 다 없어질 때까지, 그쵸? Completely 라고 해서 보통 부사가 동사 앞에 이렇게 많이 나오죠. Number 3. The founders of UHO are now raising, 자, 우리 자금이나 기금을 뭐라고 그러죠? 그렇죠. Funds 라고 얘기를 하죠. Fund를 raising 한다라고 동사를 쓰고요. 이 제품을 시장에 내놓기 위해서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자, 마지막 볼까요? The world hardly ever, 우리가 빈도 부사가 되고 있죠. Frequency adverbs 중에서 never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하지 않는다, 아주 극히 드물다 라고 할 때 hardly ever 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Okay, this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 bye.